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 살펴본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세 비유 전부 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기치 않은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뜻하지 않게도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지난주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당연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고 등자를 들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전부 다 탈락했습니다.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인이 맡겨진 돈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 비유 전부 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이고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공통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죠. 수험생들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과연 몇 점이나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전부 다들 수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는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수능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 접수할 때 조금 안정권에 하향 지원을 하고 합격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나는 여기 충분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충격이 크겠죠. 우리 교인 중에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번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시험에서 비합격해도 알려줘요? 그 비합격? 그건 비합격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합격이야. 불합격자는 알려주지 않을걸. 이 학생이 캐나다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익숙해져서 우리 말을 표현할 때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불합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만 알려주지 나쁜 소식까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수험생 다 알려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불쾌하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만 알려주고 불합격자는 궁금하면 들어와서 봐라, 그렇게 안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비합격자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통지를 해줍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내용을 가혹하게 통지를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평등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오히려 채우고 가진 사람은 좀 빼앗아가지고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시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아니 하늘나라의 원리에서도 이게 적용된단 말이야?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박탈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법칙을 일컬어서 마태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죠.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80대 20의 법칙입니다. 팔레트의 법칙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의 80%를 상위 20%가 독차지하고 나머지 20%의 자원을 놓고 80%의 인구들이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야말로 승자 독식 구조,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불평등 구조, 서열 구조는 인간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존재하고 동물 사회, 자연 세계에도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에 대해서 누군가 연구를 했는데 바닷가재도 그렇고 그러한 미물도 그렇고 침팬치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동물의 사회에서는 싸움의 최종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그리고 그 서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승복합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집단을 형성해서 대항하고 서열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도 할 텐데 동물 세계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고 유명한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는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80대 20의 법칙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상 만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서에 바르게 저항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법칙, 원칙은 어깨를 펴고 당당해져라.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12가지 법칙을 쭉 열거하는데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야만 강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싸움의 승자는 늘 당당합니다. 그 딱 폼만 봐도 사람들이 기를 죽습니다. 그런데 패자는 늘 움츠리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겉모습만 보더라도 패자네. 패배를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그 자세가 완전히 움츠려들고 누구한테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찌질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딱 보면 아, 내 먹잇감이구나, 이용 대상이구나, 놀림감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부터 고치고 우리의 심리적 태도를 바꿔나갈 때 그런 구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마치 그와도 비슷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주눅들어 있고 삐딱하게 보이죠. 생각하는 게 부정적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머릿속에서 온갖 복잡한 계산을 다 하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종들은 단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평균 일당이니까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평균 노동자들의 15년 내지 20년의 연봉을 준 겁니다. 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종들에게 위탁 관리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네들의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그런 호기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한번 해보라, 당신 역량 마음껏 발휘해봐라, 그리고 엄청난 기회를 베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이 종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자 두 명의 종들은 때는 이때다, 마치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처럼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고 두 배를 남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본문에서 이 두 명의 종들은 뭐 그 대사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그리고 행동이 단순합니다. 말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인이 돈을 건넸을 때 감사합니다.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머릿속에 뭐 생각이 복잡했는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한 달란트 받은 돈을 땅을 파서 그 속에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아주 복잡하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다른 종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아주 단순하게 결과 보고를 하면서 두 배를 남겼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 5달란트, 2달란트 그 엄청난 돈을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걸 맡기겠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에서 더 큰 거라면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실 것인가 기대감으로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보고를 하는데 말이 엄청 많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뭐 하여튼 설명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맨날 어른들한테 혼만 나면서 자라난 아이처럼 주눅이 들어서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면하고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자기 변명을 할까.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주인을 일컬어서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굳은 사람. 성격이 아주 거칠고 가혹하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두렵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중에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도 무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인데 제일 먼저 처벌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업하러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성공률이 13%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폐점하는 비율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정말 어려운 구조인데 돈을 많이 주시기는 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자영업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요. 도대체 무슨 업종에 어떻게 뛰어들지를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자니 너무나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부동산 투자를 할까? 근데 부동산 경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자기가 자신 있게 손댈 곳이 없고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땅 속에 파묻기입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 예전에 김제의 마늘밭에다가 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파묻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처럼 이게 최고의 상책이다. 파묻자. 그러면 적어도 번전 날리는 일은 없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 엄청난 책망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다른 종들은 전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 종은 정반대로 이제 반대말, 착하다의 반대, 악하다. 신실하다,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네, 잘했다 칭찬을 못 받아도 이렇게 책망받을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하고 게으르다고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억울할 수 있죠. 게으른 것은 인정합니다. 땅속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게으르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악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절 보고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악하다는 평가는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의 돈을 횡령했습니까? 그 돈을 탕진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받은 그대로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건데 왜 악하다고 저를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를 악하다고 평가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엄청난 기회를 주고 엄청난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주인을 오해하고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출발점이에요. 주인은 그를 믿고 신뢰했지만 그는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고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와 처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무 것에도 도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얘기를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인이 다 해주실 것이야.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가혹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너는 인생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다 떠넘기고 너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눅들어서 위축되어 있으면 너는 그러면 인생 왜 사냐? 너한테는 뭘 줘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베풀어 주셨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 속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무섭고 좀 못되고 거칠고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선의로 좋은 선물을 베풀어 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이걸 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좀 상반되는 내용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병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기피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서로 반대말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주셨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셨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온갖 환경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앞에 수많은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감나무에게는 감이 열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사과나무에게는 사과를 열리게 하는 달란트를 주시고 배추에게는 배추가 열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추나무한테 너 위에 사과 열매를 못 맺느냐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각자 독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달란트 재능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선물과 달란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의 주인공들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두 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성공했죠. 하지만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실패한 인물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선영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노아도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모세도 실수했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네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선영하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고 무시해버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유 내 나이 75세인데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고향 땅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기회를 파묻어 버렸더라면 그 훗날에서 날아간 수많은 복된 미래의 역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써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어진 달란트를 선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 모험이다 도전이다 그리고 그 늙은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성장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면에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달란트와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농사를 지은 끝에 여러 가지의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표현이 드물고 조금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스킨십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뭘 하여튼 잘하면 잘했다고 조금 오버하면서까지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이 정말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 좀 말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한 건지 목사님의 반응이 왜 저래?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교회를 섬기느라 많이 애쓰셨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뭐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달란트를 선용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맡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애써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장로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리와 기회와 직분을 줬는데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선영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주신 선물과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도전의 과정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 전승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마틴 루터가 했다, 누구는 스피노자가 했다. 하여튼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제 그날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다양한 달란트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감미, 내 보람, 내 미쁨이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니 나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것들을 지니게 하옵소서. 이로써 당신은 나를 지니시고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더욱 불어나고 오롯하게 되오리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오리니 내가 있는 것조차 내 존재조차 당신께서 주셨음이니이다. 아멘.